여보세요?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게. 나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출신이에요. 나도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갔다 온 사람이에요. 그럼 우린 몰랐으니까 당한 거지. 알면 당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. 나처럼 억울하게 살지 말라고.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뭡니까? 약점이. 북한 주민들이 깨우치는 거예요. 뭐 정상들이 무슨 평양 냉면을 먹던 뭐 한국의 그 사람들 최고 좋은 걸 먹잖아요. 그 먹는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